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정종용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900에서 3050포인트를 전후로 박스권에 들어서면서 개별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부터 나온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등에 양지수 강한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개별주들이 재료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의 8%대 급등으로 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각된 국보 디자인이 급등세에 보이고 있고요. 자사 백신 후보 접종 물질이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시험 결과 델타 변이의 100% 방어 효과를 냈다는 소식에 진메트릭스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요소수 부족 대란 사태도 부각을 받으며 관련주 KG케미칼, 코리아FT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G20 정상회의에 영국을 함께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며 기관 외인의 패시브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2900에서 3100 사이에서 나름 매물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적인 변수는 뉴욕 3대 지수의 연일 신고가 행진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좋으나 과도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또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큰 폭의 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보다 투심이 많이 위축된 관계로 증시의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우량한 가치주를 포트에 편입하신 분들은 개별주에도 일부 비중을 담아두시어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 후 반등할 소비주, 면세, 여행, 화장품 등 실생활과 연관되어 돈이 몰릴 수 있는 구간을 살피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종용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